안녕하세요. 아빠제 흑목어스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스마트폰 앱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떤 앱이냐? 바로 이 앱입니다. 바로 스마트 웹캠이라는 앱인데요. 이 앱은 영상 녹화를 한다거나 영상 제작을 한다거나 인터넷 스트리밍 그리고 유튜버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앱입니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런 기능입니다. 그냥 보시면 단순한 앱이죠. 맞습니다. 바로 아주 단순한 앱입니다. 카메라 영상의 모든 작동상의 버튼을 모두 없애버린 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스마트폰들에 달려있는 카메라들이 워낙에 고성능 캠코더나 DSLR 카메라 수준으로 너무나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유선으로 PC에 연결을 해서 캠코더나 DSLR 카메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무슨 웹캠 많은데 뭐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무선으로 스마트폰을 와이파이를 잡아서 인터넷에 스트리밍을 하거나 영상 녹화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조건 버퍼링과 싱크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작하고 약 한 20분 정도 지나면은 시청자분들이 보는 영상은 계속 끊어진 현상이 엄청나게 생기는 건 방송을 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또 하나, 카메라를 여러 대 사용해서 녹화를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싼 고화질 캠코더냐 DSLR 카메라를 구입한다? 무슨 방송국 차릴 것도 아닌데 물론 고화질 캠코더나 DSLR 카메라 많이 설치하면 좋죠. 그럼 예산은요? DSLR 카메라나 고성능 캠코더만큼 좋은 화질의 좋은 장비를 손에 들고 다니는데 왜 구매를 하시냐 이거죠. 요놈 스마트 웹캠 하나면 충분하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스마트 와이드 웹캠을 구매하시려면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 와이드 웹캠을 검색하세요. 검색을 하시면 바로 프리미엄으로 들어가세요. 여기는 공짜 웹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셔야만 쓸 수 있는 그런 공짜 웹들이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구매하는 그런 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프리미엄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스마트 와이드 웹캠이라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OBS 스튜디오나 프로미스나 이런 스트리밍 프로그램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너무나 좋은 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일단 안드로이드 10 이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선 미러링 서비스 프로그램을 PC와 폰에 까셔야 돼요. 안드로이드 10 이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캡처본이나 캡처카드를 사용해서 유선으로 PC에 연결을 해서 구동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삼성 플로우를 PC와 핸드폰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PC에서 자 시작을 누르시고 요 밑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는 데가 있어요. 물론 구글 스토어에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들어가셔서 검색에 삼성 플로어를 검색을 해줍니다. 요거죠. 자, 저는 미리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다운을 받으셔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 플로어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뷰어 버튼을 콕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마트폰 미러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세로로 쓸 거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세로로 놓고 여기서 스마트 웹캠 요거죠. 스마트 웹캠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아, 그리고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스마트 웹캠 화면을 보시면 버튼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10 이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캡처 카드나 캡처 보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동네에 아주 멋진 이발소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사장님께서 장소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튜디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제 노트북이 있지요. 노트북 위에는 이렇게 조그만 고프로를 달아놓고 여기에 HDMI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지금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는 태블릿 PC로 대충 큐시트를 적어서 보면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지금 제가 바로 보이시죠? 깔끔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냥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냥 USB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USB로 그냥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10 이하의 스마트폰은 지금 여기에 고프로 연결을 한 것처럼 HDMI 케이블에 연결을 해서 여기 보면은 캡처 보드를 통해서 자 USB 포트를 통해서 USB 포트 보이시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태블릿을 지금 여기 보시는 태블릿을 PC와 연동을 하고 싶다. 카메라로 쓰고 싶다. 요거는 지금 안드로이드 10 OS가 깔려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버전이 낮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캡처보드를 이용을 해서 HDMI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PC와 연결을 가능하고요. 이런 안드로이드 10 이상의 OS가 깔려있다면 핸드폰에 그냥 USB로 까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3,800원의 가격으로 구글 웹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료 웹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3,800원의 가치는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핸드폰이 요새 최신 핸드폰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핸드폰을 최대한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런 웹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빠제 흑먹었어였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